안녕하세요. 마더 오브 포춘 아티클 리뷰 16번째 아티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는 행콕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그때 아마 제자분들이셨을 거예요. 2001년도에. 행콕 선생님이 쓰신 거고 An Illustration of Second Order Latent Growth Models. SM 저널에 퍼블리시 됐고요. Teacher's Corner에 퍼블리시 됐고, 저는 최조하고요. 조지 워싱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서 한번 소개 한번 할까요? 저 지도 교수님이시고 지금 이제 프로페서 아직 살아 계십니다. 네. 전설이시지만 아직 살아 계시고 뭐 펠로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티칭 리서치 뭐 어마어마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주 책이 Structural Cash Modeling Second Course 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Reviewer's Guide Quantitative Method. 저는 이제 학생들 논문 지도할 때 이거 거의 항상 씁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쓰는 것들이고요. 그 메서드 가르칠 때마다 요 섹션이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 2008년도에 하셨고 Longitudinal Method도 이제 2012년도에 제프 헤링 그 교수님하고 같이 하셨고요. 사이테이션은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거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번 사이테이션 넘을 것 같아요. 누적 사이테이션이 행콕 선생님 쓰신 거한 해. 네, 그래서 아마 뭐이 트렌드 보시면 2002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하고 계시고 아직도 왕성하게 하시고 책이나 북 챕터가 거의 뭐 아트 수준으로 라이팅을 하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죠. 테크니컬한 것도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잘, 그 저기 뭐냐 다이대릭하게 쓰시는 것도 너무 잘하세요. 그이 페이퍼는 이제 초기에 행국 선생님이 그로스 모델링을 리피티드 메저 쪽으로는 계속 하셨지만 그로스 모델링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작한 아마 첫 번째 페이퍼가 아니었나? 첫 번째, 두 번째 페이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SEM 관점에서 그로스 모델링을 본 거고, Maximum Likelihood를 여기 이제 example는 이제 이거 썼었고요. 그때는 EQS, 벤틀러 선생님의 EQS 프로그램 써서 이제 demonstration 하셨고, Linear 위주입니다. Quadratic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parameter가 linear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이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 위주로 하셨고요. 뭐 이런 그 믹스처나 뭐 미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하이 오더 그로스 커브 모델링이라고 하죠. 세컨 오더를 이제 일러스트레이팅을 하신 페이퍼예요. 그래서 누적 사이테이션은 180번인데 왜냐면 이제 요때 이후에 이제 그 Second order growth curve modeling 이제 페이퍼도 나고 책이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 페이퍼가 이제 사이테이션이 충분히 많이 됐다가 요즘에는 이제 다른 페이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이테이션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사람들이 꾸준하게 사이팅을 하는 페이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 페이퍼를 이제 쓰게 된 배경은 잘 이해는 못하지만 학생 때 제가 처음 이제 박사과정 시작하면서 선생님 퍼블리시 하시고 그때 제가 2학년 박사과정 2학년이라서 가슴 콩닥콩닥 하면서 이제 이거 읽었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SM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조금 버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어드밴스드 토픽으로 넘어갔었죠. 네. 해주셨고 그다음 뭐 나중에는 이제 북 챕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네. 일단 abstract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 페이퍼가 뭘 하고자 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latent curve analysis 혹은 LGM, latent growth modeling이라고 이제 부르시고요. 그게 이제 맥아더 선생님이나 티싹 그다음에 메로디스 선생님이 하셨던 그이 원래는 이제 아이디어가 여기서도 언급이 됐었어요. 1988년, 1990년 특히 맥아더 선생님 페이퍼를 되게 비중 있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longitudinal change가
directly in latent construct. latent construct이 longitudinal 하게 change 하는 그 모델. 그러니까 이제 second order라고 second order growth curve modeling이라고 하시고 이제 그거를 illustrating 하는 게 purpose입니다. 근데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워낙에 뛰어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이거 처음 시작하는 SM 쪽에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바이블처럼 읽어 쉽게 읽고 또 이해가 되고 리터처 리뷰가 자동적으로 되는 페이퍼입니다. 이걸 읽으면. 네. latent class latent curve analysis class analysis 아니니까 네, 조금 그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growth modeling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growth curve modeling이라고 하죠. 네, GCM이라고 하는데 요런 이 왜 그러니까 latent class latent curve analysis가 쓰게 됐는지 왜냐하면 ANOVA도 있고 뭐 ANOVA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문단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individual behavior를 이제 initial value나 slope 같은 거를 이제 그 estimate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그 contribution of other variables들을 construct인 other variables들이 이런 determinant, initial value나 trajectory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할 수 있는 모델이다. 예, 그 전에 전통적인 repeated measure ANOVA나 MANOVA에 비해서 그렇게 하시고 여기 쭉 적어 놓으셨어요. 이제 다 주옥 같은 정말 그 이쪽 분야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읽으셔야 되는 거고 던컨 앤 던컨 요 선생님 1999년도는 이제 책이죠. 아마 이게 그로스 마더링에 대해서는 그래도 SM 쪽 그로스 마더링 첫 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으로 내신 거는. 그 이후에는 많이 나왔죠. 네. 그렇고 이제 first order를 어떻게 define을 하셨냐 하면 이제 이런 variable들이 over time 5 time point의 measure가 돼서 거기에 대한 intercept and slope를 이제 structure equation modeling framework 안에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이 variable들이 이제 여러 개 multiple indicator가 있을 때는 composite 쓴다라고 이제 여기 Peterson 1993가 이제 좋은 example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composite 써버린다. 그리고 뭐 summed score를 써서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요 스테이트먼트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이게 composite로 만들기 힘든 latent, emergent construct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latent construct이면, latent variable이면, 이게 questionable 하지 않냐. 네, 우리가 composite를 만들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백그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왜 세컨 오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스피케이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가 되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인트로듀스 했나. 그리고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theoretically more defensible 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latent variable로 그대로 다루는 게 그냥 이렇게 total score나 composite score를 만드는 것보다는 theoretically more defensible 하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added advantage가 있는데 단순히 이게 지금 뭐 theoretically defensible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total score나 이렇게 composite를 만들다 보면 measurement error가 이렇게 latent 된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factor가 growth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estimation 하게 되면 measurement error를 control 할 수 있어서 여기 적으신 것처럼 theoretically error-free construct to be inferred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methodological한 이유와 그 다음에 theoretical한 이유 두 가지의 이유로 measurement 관점과 그 다음에 이제 emergent나 latent냐 composite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두 개를 드시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되게 친절하게. 그 다음에 이제 McAdams Factor of Curve 모델에 대한 1988년 McAdams 선생님이 사실은 이 페이퍼를 보면 아 왜냐면 Factor도 Growth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크레딧을 충분히 주고 계세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크레딧을 주고 계십니다. 이 원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 누가 처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시를 했고 했냐 할 때 McAdams 선생님 얘기를 충분히 하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이거는 제가 약간, 제가 하는, 설명하는 방법이라서,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세컨 오더라는 게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잘 다가가야 되냐면, 레이튼트 베리어블 마델을 이제 어널로지를 할 때, 저는 항상 이 투 스토리 하우스 빌딩이라는 2층 집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튼트 베리어블 마델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매주 이런 variable끼리의 연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다가 그냥 일반 이런 그 variable이 성장 모델이었는데 지하실을 파는 거예요. 지하실을 딥다 파면 지하실을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each variable을 measurement 모델을 밑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approach는 원래는 이게 observed variable였었는데 그 each observed variable마다 우리가 measurement 모델을 갖다 붙여주는 거죠, factor 모델을. 그래서 저는 이제 two-story house building이 approach가 원래는 1층짜리 집이었었는데 basement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이제 analogy를 항상 하죠. 이러고 설명할 때는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있는데 저희가 그 item response theory 같은 경우는 measurement 모델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몇 개의 variable 있고 그게 theta가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런 요 이제 밑에서 출발한 요것들이 시간에 따라 measure가 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또 이제 intercept이나 slope를 잡아내는 그러니까 1층이 있었는데 원래 measurement 마다 1층이 있었는데 1층 있는 집에다가 2층을 올리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SEM에서 우리가 이런 second order를 어떻게 second order growth 마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다음에 item response theory, measurement 모델의 원래 이제 거기가 시작됐던 관점에서 이런 second order growth 모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이렇게 조금 설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려고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한두 장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렇게 하고 이제 example을 많이 하시면서 사실은 페이퍼가 끝납니다. 잘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가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quadratic growth 같은 경우도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이건 많이 봤죠. 이 growth 패턴이 이제 intercept, 그다음에 first slope, 그다음에 이제 quadratic slope 같은 경우는 이 time을 score 해줘서 augmented 한 다음에 이 gamma matrix를 가지고 이제 뭐 quadratic growth도 할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딩 타임 이슈를 언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0가 어디여야 되나? 근데 여기서도 arbitrary하다 뭐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뭐 중간 지점을 0로 만들 수도 있고 시작하는 거를 0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분명히 적으셨어요. Such a change would necessarily alter the amount of covari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ercept하고 slope의 covariance가 바뀌어요. 이게 바뀌면 요 이제 코딩을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잡음이 좀 들어왔는데. 프린트기가 움직여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바깥에 이제 그, 프레딕터를 넣잖아요. 프레딕터가 슬로프나 인터셉에 영향을 미치는 프레딕터를 넣으면, 이 코딩이 바뀌면서, 프레딕터의 이펙트가 바뀌어요. 이 슬로프나 인터셉에 대한. 그게 가장 중요한, 나중에 되면 이제 그왜 그로스 모델링을 하는가에 대한 이슈기도 한데 그게 바뀌기 때문에 interpretation of construct 그리고 their associated parameter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이 페이퍼가 이제 2001년도에 이렇게 나오고 이 문제 제기가 계속 되니까 저희가 이제 그 했던 9번에서 article review를 했었죠. 네. 그래서 패트릭 커런 선생님이 2004년도에 적었던 Role of coding times in estimating, and interpreting 요 페이퍼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이제 요 페이퍼가 나왔고, 이 링크 보시면 저희가 했던, 제가 리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리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리고 또 이제 external predictor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페이퍼에는 external predictor를 intercept이나 slope가 있다고 했을 때안 넣었지만, 우리가 Observed variable로 predictor를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group membership, 뭐 group 1, group 2 같은 걸 넣어서 아이 group 코딩이 group
코드가 그룹 프레딕터가 슬로프의 인터셉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인터셉이 얼마나 증가하고 증감을 하나. 그 다음에 특히 슬로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게 이제 interaction effect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effect onto the slope between time, 그 slope, slope니까 이게 time에 대한 interaction effect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거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predictor가 반드시 observed variable 필요는 없다. latent variable, construct이 또 intercept과 slop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 말씀을 하시면서 했었고요. 제가 여기 하나 좀 더 보태려고 하면, 원래는 이게 predictor가 person level에 있는 predictor가 아니라 이제 multi level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teacher에 nested 되어 있는 상태에 teacher characteristic이 이제 predictor가 될 수도 있는. 오늘은 프린팅이 많이 나오네요. 프린터가.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데, 이 페이퍼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그 코드를 보여주시거나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랬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거기까지 하면서 이 페이퍼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는 생각은, 투스텝 어프로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얘기가 이제 저희 Model of Fortune 그 하면서 몇 번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Estimate Factor Score나 Theta Score를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걸 IRT로 하든지 Factor Analysis로 하든지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Observe, 그렇게 Estimate 된 거를 가지고 Growth Curve Modeling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이 투스텝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아, Estimation Error가, Factor Score에 대한 estimation error가 카운팅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할 때는 이거를 이제 theta value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value라고 놓고 growth curve modeling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measurement error라든가 estimation error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standard error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끌고 다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사실은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justify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factor score 만들어서 하면 왜 안 됩니까? 물어보면 세타 만들어가지고 하면 왜 안 됩니까? 물어보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estimation error가 들어가는 건 좋지만, 야, 이거 simplicity of modeling. modeling의 simplicity. 이게 모델이 복잡해져서 converge도 잘안 되고, standard error가 너무 커지고, sample size도 많아지고, 네, 그런 어떤 모델이 복잡해지는 거를 overcome 할수 있나? 네. 그게 이제 제가 질문이고, simulation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어프로치랑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아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중요한 거는 이제 measurement invariance issue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measurement invariance issue를 할 때는 보통 structure equation modeling 할 때는 same slope 혹은 이제 loading을 갖다라고만 가정을 하고 돌려요. IRT 같은 경우는 measurement invariance를 셋업을 할 때는 difficulty가 같다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 slope parameter는 빼버리고 혹은 뭐 rush model로 돌리면서 difficulty parameter만 이 또 다 그 아이템마다 같은 걸로 해가지고 assume을 하고 그 혹은 constraint을 줘서 하는 건데, slope loading을 constrain 하는 것과 difficulty 모델, difficulty를 constrain 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measurement invariance perspective가 달라요. 조금. 예. 그러니까 이게 slope invariance와 intercept invariance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repeated measure 할 때, 예를 들어서 같은 아이템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우리가 도메인을 보면, 도메인, educational perspective에서 보면, cognitive, knowledge라든가 skill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은 아이템을 막 써버리면 carryover effect가 일어나니까. 근데 affective domain, 뭐 attitude나 이런 거 볼 때는 같은 아이템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measure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른 아이템을 써줘야 쓰면서 measurement invariant를 가정해야 되냐, 혹은 어떤 도메인 같은 경우 완전히 다른 같은 아이템을 써도 되냐, 같은 아이템을 그냥 계속 써도 되냐. 근데 쓸 때
이 measurement invariant를 가정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제 이 이슈들을 조금 아주 조금 delicate하게 다루는 페이퍼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parallel measurement랑 tau equivalent한 measurement에 대한 definition들이 안 하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크롬박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tau equivalent를 assume 하잖아요. 네. 저희 모델이 tau equivalent를 assume을 하나 안 하나 measurement 모델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warming of effect, carryover effect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metrical, 인터벌 스케일일 때는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ordinal indicator일 때는 어떻게 우리가 measurement invariant를 SEM에서는 해줘야 되나?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이제 IRT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아, measurement invariant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이, 그 measurement 모델을, constrain 하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정리가 덜된요 페이퍼는 있습니다. 네,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measurement invariance가 아닐 때, 예를 들어서,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allow to vary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diff랑 무슨 상관이 있나. 사람들이 diff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measurement invariance, 이 assumption이 diff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는 between subject,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을 봐요. 이 그룹과 저 그룹에 diff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근데 within subject에서도 diff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번째 time point랑 첫 번째 time point랑 diff가 있냐 없냐 measurement가 작년과 올해가 diff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내 아이템이 정확하게 functioning을 똑같이 하냐. over time, consistent 하게 하냐? 요 보는 거를 좀또 delicate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levels of measurement invariance라는 게 있는데, level of measurement가 아니라, 그러니까 weak invariance가 있고, strong invariance가 있고, strict invariance가 있는데, 이제 요 strict을 보면, intercept과 loading이 둘 다, 예. 네. 둘다 되면 strong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IRT에서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difficulty parameter랑 slope까지 다 해주는 거고 거기다가 residual variance까지도 다 똑같으면 이제 strict한 factorial invariance가 되는 거죠. IRT 같은 경우는 theta에 예를 들어서 theta에 그 distribution이 같다고 0, 1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SEM 쪽은 strict factor invariance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가 또 2006년도에 an essay on measurement and factorial invariance라고 메르딧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요거 한번 제가 자세하게 못 읽어봤는데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이게 도대체, measurement invariance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repeated measure에서 그거를 한번더 조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기회 나면 이걸 리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measurement invariance reference를 오늘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거 해야 되냐 하는데, 요거 이제 factorial invariance 전반적인 얘기들 잘 정리가 된것 같아요. 윈더만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신 거. 그 다음에 특히 요 페이퍼도 좋고요. curve factor models. 여기도 이제 measurement invariance 이슈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 주제로 들어가 있었고, 밀셉 선생님이 쓰신 요 페이퍼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longitudinal data, measurement invariance, longitudinal data with ordered categorical measures. 그러니까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010 데이터가 예, longitudinal로 이렇게 계속 간다고 했을 때, 그 모델이 있었을 때 우리가 measurement invariance 어떻게 잡아주냐. 요게 이제 second order까지 이렇게 완전히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growth를 하는 게, ordered categorical measure가 growth 할 때, measurement invariance 어떻게 잡아주냐, 뭐,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핵심적인 또 페이퍼 레퍼런스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기, tau equivalent estimate score reliability. 요 페이퍼도, EPM 페이퍼인데, 도대체 tau equivalent가 의미하는 게 뭐냐? measurement 어떤 거를 constrain 해줘야 되냐?
뭐 고 이슈도 좀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저희 그 그룹 폴더에는 올려놨어요. 그래서 몇 개, 이 중에 두세 개인가는 올려놨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quadratic으로 끝났는데 네, 이제는 이제 inherently nonlinear growth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factor가 growing 하는데 growing 하는 factor가 이제 이런 것처럼 S-shape, logistic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라갈 때 어떻게 되는가가 궁금했었고 어떤 모델을 할 수 있나. 특히 이제 이런 어떤 baseline이 있고 시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을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어심토트를 가지는 성장 곡선. 대부분의 이렇게 코그니티브 도메인은 이렇게 바운더리와 캐링 커패시티 하니까. 예. 그 다음에 zero에서 시작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네거티브가 없는. 그러니까 왜 굳이 우리가 막 zero라는 게 딱 정해져서 시작점이라고 이거를 shifting 안 하고 그냥 zero라는 게 time은 zero가 있잖아요. zero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asymptote가 아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모델이 아마 조금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일단은 요 Logistic Growth, Second Order Logistic Growth Modeling Paper.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페이퍼를 리뷰를 한 페이퍼가 있는데 Logistic Growth를 어떻게 다루는가인데 거기다가 지하를 파는 거죠. 이렇게 지하를 파가지고 Measurement 모델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Observed Variable Growth하는 게 아니라 이런 Factor가 Growth하게끔 하고 베이지안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뭐 노력 중입니다. 제가 가장 이 페이퍼에서 한 문장만 꼽아라.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꼽고 싶어요. Search method.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second order latent growth modeling이라는 거죠. Offer the advantage of creating theoretically error-free construct for growth modeling rather than using error-laden variable or their composite. 결국에는 우리가 second order latent growth modeling 하는 이유는 예, 우리가 어떤 것이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이 소위 말해서 이런 이 그 error free한 construct이 성장을 하는 것이다. 그 composite이 아니라 예,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문장을 꼽고 싶네요. 네, 네 정확하게 20분 했습니다. 25분 했습니다. 자, 10분 충분히 남았으니까 이제 질문 좀 해주시죠. 그럼 우선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그 매저먼트 그 컨버전스 이슈 때문에 투스텝 어프로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 주셔가지고 네. 네.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매저먼트 에러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미 세타 그러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이제 팩터 스코링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매니페스트 베리어블처럼 들어갔으니까. 그쵸. 그거에 이제 그게 이제 확실 에스티메이트잖아요. 그럼 스탠다드 네. 에러가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그 스탠다드 네. 에러를 이제 감안을 안 하는 거니까. 네. 그거를 감안을 할수 있으면 좋죠. 왜냐면 그걸 좀 근데 그런 방법이 있긴 있는데 좀 이제 너무 아직은 정례화 안 되어 있으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네. 아니, 왜냐하면 이 컨버전스 이슈 때문에 세컨 오더를 쓰는 게 사실 IRT 모델에서 네.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할 줄은 아는데 모델들 돌릴 수는 있는데 컨버지가 안 된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팩터 간의 관계 때문에 뭐 네거티브 밸런스가 발생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모델 복잡해서 잘안 돌잖아요. 디컴포지션도 깨지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separate calibration을 해서 그 나온 factor loading이라든지 intercept variable이라든지 이걸 거꾸로 다시 constraint처럼 로딩을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second order만 보려고. 그렇죠. 그럴 수 사실 예, 밑에 있는 모델 값들을 다 고정한 다음에 인터셉이랑 있죠. 벡터 로딩이랑 이미 첫 번째 퍼스트 스텝에서 넣은 그거를 컨스테인으로 넣고 돌려서
이제 나오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팩터를 스코어를 만들고 나면 무조건 되죠. 근데 이제 팩트 스코어 만들 때그 이제 measurement invariance를 다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을 하든지 뭘, 뭐 vertical scaling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잡고 나서 세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일단 계산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 first order 예, growth model을 하듯이 세타 스코어나 팩터 스코어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first 이 지하 1층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어차피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세타가 잘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니까. 예. measurement invariance issue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assume 할 건지 안할 건지. 예. 만약에 measurement invariance가 없어도 되면 그럼 과연 같은 거를 measure 하고 있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construct이냐? measurement가 다르면 measurement 모델이 다르면 이제 그런 의문을 던지잖아요. 예. 같은 거를까 measure가 된다라는 가정, apple orange지만 애플이 애플을 우리가 measure 한다는 가정이 돼야지 애플이 얼마나 성장이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예, 그래서 measurement invariance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면 어쨌든 세타 계산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two step approach로 갈수 있죠. 여기서 약간 우리가 sacrifice 하는 estimation error라든가 standard error. 예, 그거는 negligible한 것 같아요. 그 이슈는 별로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뭐 세타 스코어 리포트 할 때, 예, 크게 막 조금 있으면 있다고 리포트 하지 그거 가지고 뭐 죽내 사내 안 하잖아요. 그 스탠다드 에러 좀 있어도. 뭐, 투 스텝 어프로치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좋은 어프로치 아닌가요? 그럼요. 그 위에 왜냐면 이제 하려고 하면 저희가 할때그 nested within 여기서는 사람 하나만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 the time point nested within person인데 person is school의 district에 뭐 이렇게 올라가려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정말 우리 이 애들 성적을 매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policy variable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걸 못 보니까 예, 모델 너무 밑에서 너무 복잡해지면 위에 거를 봐야 될걸못 보니까 예. 보게 하려면 밑에 게 간단하게 해서 올려주는 게 예. 예, 그게 빨리빨리 해서 이제 잘 만들어서 위로 올려서 굳이 막 4레벨, 5레벨, 멀티레벨 돌린다고 무슨 노벨 프라이즈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도는 모델 없잖아요, 사실은. 오버킬이지. 진짜 오버킬이죠, 그렇게. 모델 자체. 근데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 좀 돌려가지고 스탠다드 에러를 우리가 무시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예를 들어서. 예. 다 달고 가는 것과 하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런 거 보는 스터디는 중요한 스터디일 것 같아요. 우선은 보여줘야겠군요. 투 스텝 어프로치로 가려면. 그쵸. 그 차이가 있는 것들 일단 보여줘야 디펜드를 하고, 네, 디펜스를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dependent variable에 대한 standard error가 원래는 있었는데 variability가 있었는데 없다고 가정을 하니까 effect size issue로 보면 좀 높게 나와요. 왜냐면 dependent variable에 그 measure 하는 것들의 variability가 줄잖아요. dependent. 그러면 이제 effect size가 높아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스탠다드를 무시하는 게 내가 인터벤션을 했을 때더 크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사람도 좋죠. 모델이 심플해서 좋고 또내 인터벤션이 더 클리어하게 나오니까 좋으니까 사실은 투 스텝 어프로치를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감사합니다. 3분 남았습니다. 서 박사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민성 씨가 다 질문을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이 먼저 앞에서 질문을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네, 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어프로치를 비교해 보는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비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저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야 되나 뭘 가지고 잘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뮬레이션 가기 전에 데이터가 있으면 있는 데이터로 두개 모델을 돌려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조금 보고 예. 좀 차이점이 잘 드러나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점이 언제 커지나 가장 커지나 예를 들어서 와 이거 투 스텝 했을 때는 완전히 뭐
안 된다. 혹은 하다못해 컨버지를 하는 그 레이쇼가 적더라.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퍼포먼스, 모델에 대한 퍼포먼스 매자니까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에 인터벤션이라든가 이 슬로프라든가 인터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그 영향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가 원래는 있었는데 없는 걸로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거는 샘플 사이즈 이 정도 되고 모델이 이 정도 되면 투 스텝 어프로치 써도 된다. 그렇게 크게 차이 없다. 이런 게 나오면 좋죠. 프랙티컬하게. 사람들이 그러면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모델이 엄청 복잡해지는 걸 가지고 스트러글링 안 해도 되니까. 뭐, 서 박사님이 더잘 아시겠지만, 이거 뭐, 어카운터빌리티 시스템 모델 돌릴 때 이게 거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스테이트에서 이걸 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런지튜드널 데이터 구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니까, 쉽게 잘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measurement invariance issue를 어떻게 딜링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IRT도 안 쓰고 그냥 IRT를 쓰지만 그거의 퍼센탈 랭크로 구한 다음에 그냥 그거 어떻게 바뀌는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보는 그 정도로밖에, 우리가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팬시한 모델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죠. 자, 다 끝났네요. 1분 남았으니까 특별히 질문 없으면 지금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할까요? 네. 아, 오늘 뭐 조촐하게 또 남자 3명이서 잘 끝냈습니다. 비디오 다 녹화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쉐어할게요. 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